자, 준결승 축하드리고요. 자, 누피님 파티랑 아폴로니 파티 들어보도록 할게요. 슈아 있더라고, 리퍼. 오늘 보니까 있더라고요. 저도 오늘 지금 처음 봤는데, 있어, 있어. 누피님. 자, 바로 진행할게요. 자, 바로 고. 저는 신사지. 솔직히 척이 아니라 신사야, 신사. 여자분 있으면 딱 이렇게 배려. 어? 아니면 뭐 이렇게 좀 챙겨주고 막, 티 안 나게 뒤에서 그냥.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렇다. 자, 111님 대 공식 어벤님. 버서커 대 어벤져입니다. 상성은 당연히 어벤져가 좋아요. 자, 111님 아까 전판에 했던 건 경과, 결기를 제가 봤을 때 멋진 모습이 안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경기, 리벤저래. 이면을 또. 유어. 자, 천천히, 천천히. 급할 거 없습니다. 자, 리퍼 있기 때문에 리퍼 꽂아준다는 마인드. 피폭 따위 필요 없어요. 리퍼 꽂아주면 됩니다. 어? 눕긴 눕는데? 자, 이번에 권능 찾고요, 권능. 고대격 쓸지, 아니면 그냥 권능 쓸지. 극딜보다는 그냥 안전하게 했겠다. 안전하게. 물론 게임 안 끝나죠, 이렇게 하면은. 자, 이제 아웃백이 찬 111님이에요. 40번 스킬. 한 분 사서 맞았고, 한 분 남아있는데, 아, 그냥 날렸습니다. 열파참, 안 들어가고요. 레이브? 오, 이게 되는구나, 뒤에도. 어, 맞네, 뒤에가 또. 자, 리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게임 마무리가 됩니다. 여자 레인저도 어벤져가, 여자 레인저 상성이 어떻죠, 어벤져랑? 어벤져가 좀 좋나? 아니면 어벤져 힘드나? 이건 잘 모르겠네. 어때요 여러분들? 어벤져 하시는 분들 여자는 이제 어때요? 상성? 저는 비쌀 것 같은데? 왜냐면 리퍼를 레이저 풀 수가 있어요. 어떻게 푸느냐? 리벤저가 있거든요, 리벤저. 그래서 그것만 봐서는 우선은 뭐 날로 먹는 건 힘들 것 같은데 할만해요? 할만해요? 그쵸? 뭐 상성 이런 건 아니죠? 그냥 뭐 할만한 거지 서로. 어벤져가 리퍼만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리퍼는 그냥 기회 잡는 것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스킬 중에서. 그거를 리벤저로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어, 근데 좀 무린데 방금 이거는? 고속이동이 바비큐가 되나? 안 될 것 같은데? 자, 권능까지 채웁니까? 3초, 2초, 1초, 권능 갑니다. 어, 극들 이거 잘하시는데, 이분? 느낌 나오지도 않았는데, 게임이 거의 끝나갑니다, 지금 이거. 아, 콤보 실수하면서. 아, 리벤저 빨리 썼죠, 방금. 아쉽죠. 전판에 로그 두 명 잡으면서 올킬했던 분인데, 어벤져한테는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어. 네, 프리어그. 자, 띄울 수 있나요? 띄우면 끝나는데. 그렇죠. 자, 생이사도 한번 노려볼만 합니다. 어차피 이거는 게임이 좀 힘들어요. 뒤에 한 번 더 있기 때문에. 나와 마무리 나이스. 피는 거의 없고요. 막말로 캐논볼 슈타 맞아도 게임 끝납니다, 이거. 화방 슈타나 캐논볼 슈타여도 그냥 끝나요, 게임 이거. 맵은 좀 좁아서 런처가 힘쓰게 해주면 어려울 수도 있는데 EP는 아니야, EP로는 되게 힘들어요, 진짜. 런처도 그냥 런처가 아니야. 런처 1등이야, 1등. 아주 어려울 겁니다. 자, 콤보 올라가주면서 그냥 안전하게 게틀링건으로 슈타이어 바바뻥 안 쓰시네요. 민망하게 또 마무리 1대0으로 앞서 나갑니다. 이거는 공식님 너무 잘하네. 어벤져를 너무 잘해가지고 게임이 쉽지 않습니다. 슈타를 쓸 줄 알았는데 딴 걸 했네요 또. 예, 모든 예측이 빛나고 있는데 지금. 근데 몰래도 끝나긴 끝났어요 방금은. 뭐 슈타 안 써도 끝났을 것 같은데 그냥 멋있게 하라고 나 슈타 쓸 줄 알았어요 사실. 이번에 방송을 알기 때문에. 예, 멋지게 할 줄 알고. 네, 괘씸한 거 보소. 귓말이 어디? 귓말 어디 왔어요? 어, 귓말 왔었네? 안녕하세요. 자, 어벤져 대 다시 또 112M 엔트리 똑같습니다. 자, 리퍼 전에 우선 콤보를 때려야만 잡을 수 있어요. 리퍼 전에. 리퍼 차면 우선 한 번은 맞는다는 마인드로 가야 돼. 검성한테는 맹환, 어벤져한테는 리퍼, 뭐 뱀이한테는 뭐 강습이나 뇌연결 같은 거 그런 거라 보시면 기회 잡기 좋은 스킬.
천천히 천천히. 아 급하면 안됩니다. 버서커가 좋은 캐릭이 지금 아닌 거기 때문에 급하면 안돼요. 좀 얍실하게 지열 쓰면서 어퍼랑 그 뭐냐 그 1타 그 뭐야 러스인가? 잡아주면서 콤콤도 해주고 요렇게 해줘야 되는데 어 게임이 그렇죠 이런거 그렇죠 이런거 낚시 좋죠 낚시 궁상격 좋았습니다 방금 극딜 한번 넣어줘야죠 갈증 있기 때문에 러스까지 1타는 아니었지만 우선 그래도 극딜 이거 너무 느린다 어백 이거 아 조금만 빨랐다면 어땠나 조금만 빨랐다면은 권능 있거든요 예 이제 갈 시간이에요 이제 무난하게 마무리를 시킬 것 같습니다 데빌 스트라이커 몇 개 있는 거야 이거 자 전판도 마찬가지로 1대0으로 앞서나간 상황에서 공신님이 1킬도 잡아냅니다 여자 레인저 전파처럼 막 리퍼 쓸 때 리벤저 급해 쓰면 안 돼요 리벤을 잘 써야 돼 막사 때 1, 2, 3 폭 할 때 써야 돼 폭 할 때 폭 할 때 눌러야 버틸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이번에 마무리하면 좀 좋고요 아 콤보 실수 보소 이거 이거 어떡하냐 이거 큰일났네 이거 한 대 더 맞습니다 좀 실사면 안 되는데 뒤에 한 번 더 있어가지고 그래도 런처야 런처 레인저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직업을 자 리퍼 찼어요 자 리벤저 있구요 어 왜 부셨지 이걸 왜? 와 말렸어요 이분 말린데 완전 말렸어 그냥 아 오 랜드러너가 효자 리퍼 지금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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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란거야 이렇게 네, 그렇죠 예 네, 그렇죠 네, 나쁘지 않죠 네, 이럴 수도 있죠 이럴 수도 있어요 원래 긴장하면 실수 많이 해요 긴장하기 때문에 이분은 긴장하신 것 같아 자 안전하게 윈드밀 쓰면은 게임 끝낼 수 있고 지금!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야 그렇지 평탄대 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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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윈드밀 아 나이스 마무리 좋습니다 긴장하셔서 긴장해서 긴장해서 아 누피님이기 때문에 아마 게임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아직 안 봤지만 누피님이 이길 것 같아요 레인저를 너무 잘 잡아 이분이 또 말이 안 되게 잘 잡기 때문에 레인저 킬러 아니겠습니까 잡아내면은 블러디아님 실력 10고수입니다 이분 잡아내면 런처한테는 거의 안 진다고 보시면 돼요 여자 런처는 거의 뭐 탑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매우 잘해요 아 잭스파이크 낚시 정말 지려요 이분 어 실수했죠 콤보? 어 잘 안하는 분인데 실수를 어 이런 실수도 오랜만에 보네 루피니까 어? 자 랜드 두 개 뒤에 랜드 극혐 아 랜드 10극혐 하지만 다시 한번 잡아냅니다 기회 자 2사 있는 상태에서 어? 긴장했네 딱 봐도 긴장한 것 같아 지금 플레이가 원래 이런 플레이가 아닌데 이분이 긴장했어 마무리가 어? 예측 진짜 예측 맞는 게 하나도 없냐 짜증나네 아 스톡 뭐야 거기서 이거 자 띄워주면은 다시 한번 콤보 기회 옵니다 아니 우리 스톡이 왜 나지 거기서? 뗀 것도 없는데 자 마무리 진짜 이번 마무리 마무리 헤럼벌 예, 포즈 보소 예, 서셨구요 이렇게 하면 2대0으로 아 이런 2대0으로 누피님 팀이 올라갑니다 이 파티 좀 빡세겠다 여기는 FA님 파티랑 누피님 파티면은 거의 이제 그 런처랑 어벤져의 경기가 아마 팍빙이지 않을까 싶어요 준비해주시고 다음 파티 갈게요 동아님 파티랑 럭치님 파티 동아님 여기있다 자 바로 어 런처 이렇게 많냐 오늘 런처 되게 많네 자 그거 와 런처 많아 슈퍼컴퓨터요? 저는 뭐 누가 주신다고 하면 제가 거절을 못해서 사람이 착해가지고 그냥 다 받아요 그냥 무서슬림 뭐 수리비 드릴까요 하면 그냥 아 어떻게 또 달라고 해요 하면 또 주셔요 그럼 또 받아 또 아 그래요? 잘생겨요 하면서 받아 또 이게 또 사람 아니 사람 인간미 그런 거 아니겠어요? 무서슬림 100% 드릴까 하면은 아예 뭘 또 주세요 하면 주면 또 좋아요 또 받아 또 그냥 어 감사해요 하면서 받지 또 그냥 이게 인간미 아니겠습니까? 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지 이게 비유가 있다니까 적절한 비유 있잖아요 그 뭐냐 옛날에 말했었는데 그 오랜만에 우리 큰집 어? 할머니 댁 어 설날에 추석 때 막 갔어 우리 할머니 아버지가 손주 막 오랜만에 왔다고 막 아유 우리 이쁜 손주 아유 오랜만이야 이거 우리 가서 좀 과자 사먹어 어? 5만원 딱 주시면은 어떻게 여러분들 아 할머니 뭐 주세요 거지요 제가? 주지 마세요 돈 드세요 어떻게 말해 할머니 주시면은 할머니 감사합니다 정말 잘 쓰겠습니다 봤잖아요 마찬가지다 이거야 물론
시청자분들 할 말이란 건 아니에요. 근데 굳이 비유하자면 그렇다고요. 굳이 비유하자면은 여러분들 할 말이란 건 아니야. 아니야. 아무튼 로그네 런처입니다. 상성상 원래 로그가 더 좋아요. 근데 전판에 추이 럭시님이 캐리에서 캐리 이 숭이라는 이란 로그가 똥을 그냥 오지게 싸놨는데 혼자서 캐리해서 혼자서 2킬 5킬 하면서 마무리 했었는데요. 그런 분이기 때문에 로그여도 충분히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남스파 로그 런치한테는 뭐 좋은 직업이 아니에요. 둘 다 반가운 직업들이 아닌데 견제를 이용해서 침착하게 할아버지야 이상을 하지 마세요. 좀 하라니까. 조용히 하시고 경기 보세요. 자 소닉 없나요? 아 무리죠 무리. 이거는 펼쳐 봐야죠. 방금 이거는 이게 뭐랑 같냐면은 그 뭐시기냐 로그로 치면은 다이빙 에러 쓰는 거 마찬가지야. 퀵스가 있는데 그럼 안 맞거든요. 그럼 바로 골로 가는 거 이렇게 그냥 골로 가는 거지. 퀵스가 있나 보다 본 다음에 런처도 라이딩 차 써야 됩니다. 위에서 맞아야 또 바비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맞으면은 이렇게 돼요. 역광광 바로 가는 거야. 아 셰페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셰페님. 반가워요. 자 이번 콤보에 익스까지 쓰면은 충분히 뭐 익스가 뭐야 그냥 양자만 써도 그냥 끝나요. 양자의 바백 무자의 필요가 없.. 어? 콤보 실수? 오늘 콤보 실수가 많이 나옵니다. 이쪽 위로 올라오려면은 레이팅 위로 올라오시면은 콤보 실수 하시면 안 돼요. 거의 없어 콤보 실수가. 진짜 막말로 한 100번 콤보에서 한 번 실수 한 번 많이 한 거야. 는 잘하시네요. 잘하신다. 잘해요 잘해. 1대0으로 아 1승으로 우선은 기분 좋게 시작합니다. 자 이번에 남스파입니다. 남스파 숭이가 아마 남스파는 좀 나을 수도 있는데 자 이번에 한번 기 잡으면 뽕을 빼는 분이에요. 아까도 거의 뽕 뺐는데 이번 판 어떻게 될지. 이게 좀 그런 게 좀 있어. 칭찬하면 실수하고 뭐라 하면 실수 안 해. 아 콤보 기가 막히고요. 또 이거 깔끔하게 들어갑니다. 자, 동아님 띄우시면 게임 끝낼 수 있는데 띄우시면 한 번만 띄우면 되는데 한 번만 띄우면 자 뭐 그물이든 벽돌이든 뭐 바늘이든 찔리면 그냥 바로 가는 거야 이거. 자 급하지 않게 침착한 마인드로. 그렇죠 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뒤 한 명 더 잡아야 되기 때문에. 아 하지만 이거 익스로도 갑니다. 이거 양자 익스 우리 러저 국민 콤보 국콤. 어 콤보 실수 또? 어? 스톡까지 또 운도 되게 안 좋으시네. 괜히 그 스톡이 아니야. 이 블랙스톡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에요. 이거 마무리해야죠. 안전하게 가져가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물도 없기 때문에 콤보로 가야 돼. 콤보로. 자 아 이거 바닥이 안 돼요 또? 끝납니까? 자 바늘도 아프죠 지금은. 독병도 리얼 아파. 독병 부대는 게임 끝납니다 이거. 그쵸 이렇게 그치 스피건 썼으면 나와요. 역광광인데 스피건 안 쓴 게 왜냐 픽스가 있으니까 빼주려고. 좋은 판단 좋습니다. 이제는 한 대 남았다. 한 대 독병 한 대. 어우 잡혔죠 방금. 위험했다 방금. 아! 독병 독병 맞으면 죽어요 이거. 자 과연 어떻게 될지. 물론 잡아내도 스윙이 있기 때문에 잡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뒤에서 또 올킬 한다는 보장이 없는데 자 한 대만 때면 되는데 한 대가 안 맞네요. 한 대가 안 맞아. 한 대가 오지게 안 맞아요. 독병도 안 맞고 질풍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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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야죠. 어? 어 좋았죠. 어 끝까지 그냥 죽지 않아요. 추님은 그냥 가지 않아. 끝까지 그냥 한 대라도 그냥. 자 이번엔 승이 나갑니다. 전판에 뭐라고요? 똥을 푸짐하게 싼 송이. 예, 송이 송이 로그 대 남수파입니다. 이 필에 한 콤보기 때문에 뭐 잡을 수 있을 거예요 분명히. 한 번 뭐 콤보도 쉽지 않기 때문에 두 번의 기회와 한 번의 기회 이게 압박감이 좀 심하거든요. 한 번만 들어가면 한 번만 들어가면 아이고 이거 어? 헐 먹히고 또? 아 마무리가 됩니다. 엑셀은 없지만 우선 뭐 소닉이 있고 버티컬이 있고 허리케인이 있으면서 라이가 있기 때문에 침착하게 하면 끝낼 수 있어요 이거. 좀 이른 소닉인데 이거는? 못 끝내는데? 어? 어 그렇죠 끝냈죠. 자 이렇게 해서 1대0으로 앞서 나가는 승인님. 어? 어 나 마무리 오케이. 자 1대0 맞죠?
끝난 거 아니죠? 2대0 아니지? 1대0이죠? 게임이 너무 길어가지고. 가자. 1대0 맞을 거야, 아마. 1대0. 아니, 실수가 많이 나오니까 이게 좀 당황스럽다. 예측이 하나도 안 맞아. 어? 실수 너무 많아가지고. 자, 고고. 아, 로그 소세탑. 씹어지는 맵.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여기야. 여기는 소환사도 잡을 수 있어요, 여기는 소환사도. 초화만 잘 들어가면은. 가장 로그한테 좋은, 최적화된 맵이죠. 최적화. 기가 막힌 맵. 자, 남스파 대 로그미라. 미러전 볼 수 있었나 했는데, 미러전 안 나오고, 우선은 남스파 나오는데. 남스파는 그 정전 스파 정도 되는 남스파 그 원콤이 아니고서는 기회가 한 번 더 오기 때문에 포기하기 이른데 콤보 지르는데 이분도? 어? 스탠딩 뭐야 이거? 얼마를 빼는 거야 스탠딩을. 뱀에 좋지 뱀에 좋죠. 자 금을 어? 자 2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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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까비야 욕심이었죠. 어, 백서까지 또 허슬 또 부리네요 또 여기서. 야 이씨 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뭐하는거야 지금. 그냥 소닉이랑 맞춰야지 뭐. 이건 따라할 수 없어. 이건 어려워 이거 따라하기도. 다크손 사이로 지나가네 또 헐 또 소닉을 또. 아 진짜 이상한 배웠네 또 이거. 자 침착하게 급할 게 없어요 지금. 로그 허물 채워요. 허물 허물 채워야 된단 말이야. 허물을 허물 쿨 기니까 좀 채워서 가세요. 아 설마 다크솔 사이로 소닉 지나갈 줄 몰랐어 진짜로. 그게 안 맞네 소닉이 거기서. 허물 없나요 아직? 있을 것 같은데? 자 2타 잡. 와 허세 아 저 이 사람들 이거 뭐하는거지? 왜 2타를 왜 안하지? 안 맞아도 될 것도 많네요 또. 그냥 끝낼 수 있는 것도 또 그냥 또 많네. 자 허물받기 있죠. 허물받기 없나요? 없어요? 허물받기 있을텐데 분명히. 없어 허물받기? 먹혔나? 이거 진지하네. 지면 끝나는 거야 여기 8강. 지는 거야 그냥. 자 4강 자, 마지막 럭춘님 올킬 해야만 올라갈 수 있는데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남스파가 문제가 아니야. 뒤에 뭐가 있다? 로그. 런처가 싫어하는 뭐? 로그가 있다 로그가. 자 남스파도 우선은 문제예요 지금은. 어 좋은 시작이죠. 자 양자폭탄 준비합니다. 3초 뒤에 양자폭탄 내려옵니다. 자 첫째 양자폭탄 자 지금 쏠 거예요. 라이딩 샷 쓴 다음에 바로 빼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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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자. 나 앞으로는 그냥 해설만 하겠습니다. 예측하지 않고 해설만 할게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거는 양자를 왜 안 썼냐 그냥 한 번 더 혹시나 그 견제용 어? 나를 때렸을 때 양자를 써서 한 번 더 피해보겠다 요런 마인드일 수도 있어요. 이게 좋은 거일 수도 있어. 이게 좋은 거야 좋은 거. 판단 좋죠. 피를 내킬 수 있는 거지 이거는. 급 콤보에 못 끝냈을 거라면은 아마 좀 위험하니까. 근데 양자는 고사하고 이번 콤보에 막 끝날 것 같기도 한데요. 스탠딩이 미쳤어 진짜. 스탠딩이 얼마나 되는 거야 이거. 어마어마해. 이렇게 되면 이제 아마 동관님한테 올라갈 것 같은데요 이거. 올킬 가능합니까 이거? 올킬? 레비님 보지도 못했는데 이번 파티에는. 그렇죠 그냥은 가지 않죠. 자 이 피가 아까 전판에 그 동관님 피랑 비슷비슷합니다. 네 로우기 때문에 이거는 맵이 좀 여기라서 초반 4드론 초반 4드론 어떻게 피하죠 이거? 캐논볼? 어 파방으로 우선 피해줍니다 초반거는. 어? 이걸? 자 허물을 예측한 우선은 그 깨트린건이었는데 맞지 않았죠. 허물을 안 썼습니다 아예. 요즘에 로그들이 잘 안 써요 허물을 바베큐에. 왜 안 쓰느냐 깨트린건 때문에 먹혀요 맨날. 잘 안 쓰더라고 나도 안 쓰고. 아! 자 소닉 찾죠. 아 에이 라에가 좀 빨리 끝나는 바람에 양자의 후딜. 어? 자 허물 허벗 허벗 허벗. 자 옷벗기 쓰면은 아마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옷벗기 없나요? 먹혔나요? 자 3만 달면서 우선은 게임이 아직 모르게 됐어요 이러면 또. 자 기회 두 번만 뜨면은 이거 역전 가능합니다. 하 이걸 또 실수하시네요. 이걸 또 이거 아깝다 이거. 아 이거 실수. 방금 정말 좋은 기회였는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파티 가보도록 할게요.
너무 아깝네 방금. 양자마자 넘어졌을 때 바베큐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맞네. 자, 요시님 파티랑 우리 왈로님 파티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군대 갔다 온 류분이가 아직은 정신 못 차리기 때문에 거의 뭐 1대2나 마찬가지예요 거의. 어? 한 명 나갔네? 아 1대1이에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어딨지? 1대1이야? 아 전판에 이겼었어요? 나 몰랐는데? 그래요?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들. 그럴 수도 있지. 어? 그럴 수도 있지. 그래 안 그래요? 맞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하기 때문에. 자, 로그대 또다시 또 런처전. 로그전 볼 수가 없네 이거. 아, 로그전 볼 수가 없어요. 자, 경기 볼게요. 자, 1타 바베큐 우선 바베큐 퀵스 때문에 좀 무리였고요 방금은. 빼주는 거 좋았습니다만 빼주는 거. 센스가 정말 좋아요. 자, 허리케인 있기 때문에 허리케인을 뭘로 피하느냐 아니면 뭘로 빼느냐, 뭘로 카운터를 하냐가 중요한데. 어? 오, 야! 오늘 처음 나왔죠 이런 거는 또 글자 처음 나왔습니다. 이거 어려운 건데, 야 이걸 또 하시네. 잘해 이분 진짜. 이게 개틀 끌잡인데 개틀 딱 쏘면서 맞을 때 좀 멀리 맞아요. 그걸 때려놓은 다음에 바로 잡는 거야 반대편으로. 어려운 건데, 야 이거 하시네 또. 대단한데요. 상당히 런지 할때는 고난이도 기술이 아닌가. 되게 어려운 기술이에요 어려운 기술. 그러니까 저거랑 허리케인 그 브레이킹 소닉 있죠? 똑같아요 저거랑. 허리케인 맞추고 나서 맞은거 브레이킹 캔슬한 다음에 바로 소닉 잡는거 같은 원리라서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지. 이게 쉬운게 아니야. 자 엑셀 들어. 아 엑셀까지는 안들어가고요. 낚시는 좀 무모합니다 지금. 오 썰칫! 야 이거 나이스인데 이거? 허리케인을 또 밑으로 또 캔슬해버리네. 야 좋은 판단. 자 엑셀 들어가야죠. 야 극둘까지 엑셀 넣어줍니다. 라일까지 아까비. 런처가 원래 사실 그냥 못 이겨요 로그를. 상성이 좋은게 아니야. 미러전이면 또 모르겠는데 런처면은 다 만나. 런처가 원래 그 동안님 만나서 잡아줘야 되고 숭이가 원래 레빈이 잡아줘야 이길 수 있는건데 게임이 쉽지가 않죠 이미 엔트리 꼬였기 때문에. 자 이번 콤보 무난하게 그냥 뭐 공컵으로 끝내겠죠 안전하게 마무리. 아 이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미러전에서 한 대 남았고 잡는다고 쳐도 풀피전이어도 동아님이 좀 잘하기 때문에 아마 그냥 뭐 쉽게 갈 수 있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게이지 뭐 게이지 모았다 썼어요 저 방금 또. 히트핸드 게이지 터트려버리면은 게이지가 아예 없어집니다. 방금 모은 게 의미가 없어요 지금. 이거는 옛날에는 게이지 모았다 터트리면은 버프가 있었는데 그 버프가 없어졌어요. 제 꿀이었는데 꿀 진짜 그 버프 그거. 아 너무 아까워. 버프 지렸는데. 오? 쌍검 아니고 단검이에요 단검. 쌍검은 엄청 커요. 자 이따 보여드릴게요 쌍검은 이따 게임할 때. 되게 큽니다. 뎀지도 되게 세요. 쌍검 자체가 느리고 되게 좀 짜증나게 좀 약한 약간 그 뭐냐 페널티가 많은데 뎀지는 세요 뎀지는. 뎀지 만세. 엑셀 들어갑니다. 어? 엑셀 안 들어가네? 이분들이 이거 이분들이 이거. 아니 센 걸 안 쓰시고 이거. 어허이. 자 다크솔 맞으면서 좀 눕겠죠 이것도. 그렇죠 잘 떨었죠 이거 잘 떨었죠. 자 허리케인 허리케인 허리케인. 어 소닉어 마무리 안전하게 그렇죠 깔끔하게. 2피로도 우선 힘들어요 게임이. 2피도 힘들어 이거. 이게 너무 또 위에 있다 보니까 이게 예측이 다 위는 사람들 기준으로 예측을 하거든요. 저는 아마 엑셀 나라면 엑셀 했을 거야. 나라면 난 엑셀 했을 텐데 엑셀이 좀 어려울 수도 있었겠죠 그죠? 엑셀이 좀 예 좀 하향돼가지고 좀 복불복이라서 어려울 수도 있었을 거야. 근데 저는 썼을 거야 저는. 난 썼어요 엑셀을. 나였다면 썼을 건데 안 쓸 수도 있지. 안 쓸 수도 있지. 그렇지. 자 우선은 콤보 잡아내면서 게임을 좀 이제 가져올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좀 갖게 가지고 옵니다 게임. 오는 실패.
지금 무리할 때가 아니야. 지금 무리할 때가 아니야. 이거 무리하면 골로 가요. 이거 한 방에 2타잡. 어, 또 실수. 2타잡이 좀 어려운가요? 2타잡이 실수가 많이 나오네. 어? 설마 이걸 승희가? 자, 럭스님 지금 좀 긴장하죠. 지금 이거 좀 자 기다리고 있죠 지금. 어, 설마 승희님이 이거 아까 내 똥을 치워준 거를 캐리 한번 해주시나 이거? 가나요 승희님? 보고 있거든요 지금 이거. 아, 그거에서 못 피하면서 마무리가 될 겁니다. 스탠딩만으로도 그냥 골로 가요. 뭐야, 추결 때문에. 추결이 있기 때문에 좀 살았죠 그래도. 어? 어? 아니 이 사람들이 이거 경기력 보소 이거. 자, 엑셀 엑셀. 어?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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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어? 아니 씨. 아니 게임이 이상해 무슨. 아니 게임이 이렇게 이상하냐. 아니 뭔가 되게 어, 저거 올라왔네. 오케이 올라왔네. 어, 뭔가 되게 안 나올만한 실수인데 실수가 나와. 어, 희한하네. 엑셀은 원래 뒤에 가서도 캔슬이 돼요. 분신에 걸려서 그런 것 같아. 자, 수고하셨고요. 자, 다음 파티. 자, 우리 요신님 일간인 파티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 예측이 불가능. 예측이 뭔가 다 한 어딨어 어딨어. 한 분 어디 갔어요? 리아님 없어졌다고? 어? 리아님 어딨어? 리아님 리아님 늦는다고? 어디갔지 리아님? 안나오나 여기는? 어, 안계시네. 어디갔어? 자, 우선은 늦는다는데 뭐 저기 준결승 하고 올까요? 아니면 그냥 1대1로 하실래요? 난 글을 못 봐가지고. 자, 그럼 고? 이대로? 저 끝났을 때 안 오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아무도 없다고? 아무도 없어요? 예, 없으면 결승이지. 예, 퀵뷰 한 달 뭐 어? 퀵뷰 스킵하는 부분이지 뭐. 자, 그럼 고할게요. 고고. 자, 저는 먼저 가서 죽습니다. 다 벗어야지. 아, 맞다. 오케이, 오케이. 나중에. 그럼 다 입어야지. 아, 야, 빨리! 입어야지, 임마, 그러면은! 기다려봐. 오케이, 됐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나도 게임 해야지, 그러면은. 자, 우선은 혼자서요, 혼자서. 요신님 파티에 지금 한 분이 없기 때문에 1대1을 합니다, 1대2. 물론 올킬하면은 당연히 뭐, 어? 가는 거지, 결승, 준결승으로 가는 거고. 못 이겨도 뭐 어쩔 수 없지 뭐. 못 이기면 어떡해 요 티벌이 나간 거를 어떻게 해 이거. 어, 안 돼요. 여기는 이미 시작했기 때문에 중간에 나가면은 그냥 그거는 운명이야, 운명. 류분이 뭐하니 류분이? 똥 오지는데 또 류분이 그냥 이런 실력이 아니. 류분이 잘했었는데 원래 옛날에 뭐 아이템이 없는 거 아니야? 어, 템 괜찮은데? 왜 그러지? 류분이 이참에 던파하지 말고 롤에 롤. 던파가 길이 아닌 것 같아. 오래 못해가지고 롤해 롤. 자, 우선은 버프 때문에 영달로 한번 삽니다. 아니 어, 아이 어서와라. 아이 반갑다. 오, 잘 피하는데 류분이. 이거 맞추기 원래 어려워요 저거는. 마치 그 상대방이 어디까지 예측해야 되기 때문에 그 쉽지가 않지 맞추기가. 류분이 롤해 롤. 그 소라카 바뀌었어 류분아. 이제는 좀 좋아졌다 하더라고 소라카.
자, 우리 가하님 엘마기 때문에 잡을 수 있는데, 자, 상성상 원래 로가 좋아해서 상성상. 자, 급할 가하님은 좀 들어갈 만한 해요. 이거는 들어가야 됩니다. 좀 적극적으로 쪼여야 돼, 쪼여야 돼. 자, 잡아내면은 1승으로 칩니다. 그렇지,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이런 게 필요해, 이런 게. 엘마전 할 때는 들어가야 돼, 멋있게, 터프하게. 상남자답게. 아, 이게 안 맞네요. 위에서도 맞는 건데, 원래. 그 범위가 너무 자기 쪽으로 좀 치우치지 않았나, 번개가. 조금 아쉬운 부분. 롤은 안 하지. 요즘에 거의 롤 안 하고 있어. 요즘에 트롤이 많아가지고 아 다 못해. 다 너무 좀 못해야지. 다 못해. 그냥 뭐 던져마 잘 안 해. 나만큼만 해도 그냥 다 그냥 뭐 연습하는데 그냥 랭킹 그냥. 아 트롤 진짜. 자 우선 엘마데 로그 아직 게임 안 끝났고요. 위상 변화 곧 찹니다. 지금도 찰 수도 있어요. 지금도 로그 허물도 차 있다는 게 함정이야. 지금 이거 서로 한 번씩 기회. 그쵸? 먼저 뺀 거는 가하님이에요. 먼저 뺀 거 가하님. 자 허물을 언제 써야 되느냐. 플레이 맞았을 때, 떴을 때 써야 돼. 그래야만 나올 수 있습니다. 아 자 아직 허물 쓸 템 아니죠. 아직 그쵸? 아직은 안 써도 돼요. 아직은. 아 이거 보이드 때문에. 어 설마? 오, 이 게임, 이거, 잡나요, 설마? 2대1. 요신이 가능한, 요신님? 요신님? 자, 허물 벗기. 허물. 아, 벽에 끼는 바람에. 어? 이걸 요신님이? 아, 아깝이. 자, 1대0입니다. 1대0. 너무 아깝네, 요신님. 너무 아깝다. 다 하는데. 죽으세요. 자, 복수. 김복수. 김소슬. 물론, 저는 지금 아이템이 에픽입니다. 나 에픽이야. 예, 수고하셨구요. 나는 에픽이라서. 아니, 템을 안 꼈어, 나 지금. 템을 안 껴가지고. 예, 저는 에픽. 이분은 유니크. 자, 아무튼 1대0 축하드리구요. 한 판 더 남았습니다. 자, 한 판 더 남았어요. 아니. 아, 죄송해요. 아,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어. 빨리빨리 진행해야지, 이거. 빨리빨리 해야죠. 제 게임은 이거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게임 끝나고 나서 한 7시 전에 끝날 것 같은데 끝나면 바로 보여드릴게요. 나의 진짜 게임 예측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위의 점수대야. 위의 점수대 한 2000대 1900대 여긴 예측이 돼요. 있어보세요. 이따 보여드릴 테니까. 오 불굴로 버티리 또 어퍼를 또 이분이 잘해. 요시님이 유분이 롤해. 유분이 진짜 너 정말 롤해야 돼. 진짜 어쩔 수 없다 이거는. 이 답이 없다 이거. 롤 해야 돼 이거. 큰일났네. 큰일났어 이거. 2대1이지만 1대1이야. 이거 2대1을 가장한 1대1이야. 쉽지가 않아 이거. 피가 거의 안 빠져. 어 뺐다 뺐다. 어, 아 하지만 위성별아. 야 들어가 줍니다. 기가 막힌 딜. 어 슈아였긴 했는데 푸는 바람에 어퍼에 뜨죠 방금. 도광 무슨 말씀이지. 도광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건 도광이야. 가드려. 와 딜봐 이걸? 딜 보소. 어마어마한데 이거 딜이. 자 이번 콤보 다시 들어가시면은 불사를 뺄 수 있죠. 마무리. 어? 다 피했어 이거를? 이거 피했다기보다는 안 맞았다고 해야죠. 안 맞았다. 그걸 또 피하네. 그게 또 사이로 또 다 피하네. 풀레인 피했어. 플루토 왔다 다 피했어 또 그냥. 자 더 피하면은 이거 게임 힘들어요 이거. 엘마님 로그한테 거의 지적으로 피를 좀 추가해야 되는데 로그선에 이러면 안됩니다. 자 무속성 쉴드. 자 류분이 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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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분이 한대 칠리 패스 썸 버스트. 아이 거기서 그걸 또 쓰고 있네. 류분아 캔슬해 캔슬. 불사 있었구나. 아직 안 빠졌네 불사. 자 버프 풀어주면서 콤보 다시 들어갑니다. 어! 루브라! 루브라! 루브라!
유빈아! 유빈이 잘했다. 그래도 피 많이 뺐네. 많이 뺐어. 반피야, 반피. 정말 많이 뺐다, 이번에. 야, 군대가 있었는데 이 정도면 잘하는 거야, 여러분들. 어, 칭찬, 칭찬. 훈훈하게 하자, 훈훈하게. 잘하네, 류분이. 잘해. 자, 로그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뭐 진짜 이변이 없는 나는 거의 게임은 아마 가하님이 잡아내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는 엘마분들한테 물어보면 알아요. 엘마분들한테 엘마님 그 로그 어때요? 하면은 하나같이 아마 아 로그 힘들다고, 어 로그 대빡세다고 막 상상이다 많이 할 거야 이런 말을. 정말 특별한 이변이 없는 나는 전 설마 이변이? 어? 어? 헐, 야, 극딜 보소, 이거. 야, 잘했다, 이번에, 제일. 어마어마할 거야. 이분 잘한다, 유신님. 이분 리아님 파티였으면 그냥 캐릭터 타는 건데, 너무 아깝네. 이게 엘마의 그 공략 법이 있어요. 엘마한테 그 무조건 콤보를 잘 안 막는 방법. 그걸 아는 로그분들은 이제 엘마한테 거의 안 지지. 1대1은 이제 어렵죠, 근데. 1대1은 좀 잠깐만요. 그니까 뭐 홀리보단 낫겠지. 어, 홀리로 엘마 잡는 것보단 나을 거야. 자, 1대1입니다. 이거 지면 챙피야, 챙피 이거. 2대1인데. 지면 안 돼. 엘마야, 게다가 또. 뭐, 베가본드나 소드마사 이런 것도 아니고. 엘마야, 엘마. 아니, 이거. 이분이. 잘은 이분 잘했는데 반대 뺐는데 이번에 가하님이 너무 좀 방심했다 이번에 방심한 것 같아. 방심하면 안 돼요. 집중해야 돼요. 집중. 아 엘마로 로그보다 아 그것도 그러네. 어 그럴 수 있겠네. 맞다. 벤을 안 하더라고 엘마 분들이. 뭐 소마나 이런 거 있으면 벤을 안 해 로그를. 그래도 갓날림 있거나 아니면은 뭐 어? 다른 뭐 뭐 사이케님 있으면은 엘마를 만나 내가 또. 엘마로 소마가 많이 힘든가 봐. 엘마로 많이 힘든가 소마. 딱 봐도 어려 보이긴 하는데. 자 플레임인데요. 들어가면 안 돼요. 좀 위험해요 류군이. 이 군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역시 도전 전신. 어 그냥 들어가는 거야. 플레임 나와도 뭐든 상관없어. 그냥 할로에 벗어 맞아 죽겠다. 나는 널 때리겠다 이런 마인드. 군인 마인드. 예, 게임에서 이제 나오죠 성격이. 어 래퍼님 오늘 이따 뵐게요. 집에서 얼른 집에서 오세요. 어 군인 마인드 맞더라도 들어가는 마인드. 근데 예 때리는 것보다 맞는 게 맞네요. 득보다 실이 더 많은 게 함정이야. 지금이다 지금 기회. 그렇지 잘 잡았죠 기회. 아 이게 저기서 맞아 밤어 그 남업사 있죠. 남법사한테 만들 때 그 위상 쓰면은 위상이 안 나가요. 제자리, 제자리. 그 위상 그 버그 있어, 버그. 남법의 그 평타 같은 거 맞을 때 위상 쓰면 안 돼요. 그 위상이 내려옵니다. 그때리 그대로 그냥. 어, 버그야, 버그. 근데 저건 패치가 안 될 것 같아. 뭐, 방법이 없나 봐. 자, 불사 썼죠, 불사. 자, 영달아, 영달아, 영달아. 영달아, 영. 아, 버프 풀면서, 와. 야 순간 디스텐션 센스 보소 이거. 야 지렸죠 방금. 아 버그예요 버그 저거. 연발 쓰면은 위상 썼을 때 위상이 딴 데로 안 가고 그 자리 그대로 와. 또 맞아 연발을. 이게 이상의 버그가 있다니까.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런 버그가 있어요. 위상 버그. 그 활용하는 게 아니라 버그가 걸리는 거야. 왜냐면 엘바가 평타 어떻게 안 해 공콤에서. 어떻게 공콤에 평타를 안 해. 그래서 평타 말고 어퍼 썼을 때 위상 쓰면 또 풀려요 또. 이거는 엘바한테 아 엘바 너 평타 쓰지 마 하면은 좀 그렇잖아. 위상을 짠데 쓰면 되지 뭘 엘바한테 평타 쓰지 말라고 그래. 18분 안에 안 끝날 것 같은데? 아! 어 끝나겠다 끝나겠다. 야 누피님 팀이 어 상대 팀이다 나갔대. 그럼 바로 결승하면 돼 이거. 아 왔어요? 어, 다 오셨대. 그, 10분만 추가해. 10분만 추가하자, 10분. 한 300원 정도도 안 하자. 300원이 뭐야? 한 200원 하나, 200원? 10분?
반전 보소. 다 오셨다네. 아, 너 부대지? 너 부대지? 그러면, 그러면, 야, 너 형한테 카톡 하나 줘. 형이 우승자 그 아이디를 보내줄게. 글로 보내주면 되지. 그럼 되겠다. 얘 간부라서, 군대에서, 싸우면 되면, 아, 이렇게 가하님 팀이 올라갑니다. 말하는 순간에 게임이 끝나버렸어요. 가하님 팀. 그리고 내가 가서, 예, 양악침하고 올게요. 아, 게임 하고 싶다, 진짜. 게임. 너무 하고 싶어서, 게임이 진짜. 아, 하고 싶었어. 게임 하고 싶었어. 예, 수고하셨어요. 자, 다음 분 이제 만나볼게요. 다음 분. 다음 파티 만나볼게요. 자, 우선은 우리 그 요시다님 너무 수고하셨고요. 예, 수고하셨고요. 너무 아쉽네, 좀 게임이. 자, 우리 패장님이랑 누피님 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픽이라서 좀 세요. 딜이 좀 세. 그렇습니다. 가자. 자, 루브니 너 결승하면 또 해야 돼. 자, 3판 2선이에요. 빨리 가자. 너 어디 가는데? 야, 휴가 나왔는데 뭘 어디 가? 갈 곳이 어딨어? 아, 가족. 아, 가족. 아, 가족. 아, 맞다. 그, 류분이, 그, 부모님한테, 그 뭐냐, 혹시 그, 그 엄마, 그 소슬량기, 그, 아프리카 BJ인데, 그, 알아요? 하면은, 어머니가, 알지, 알지. 어? 소슬님 내가 알지. 그분이 하는 거면은 다 하고 와. 엄마 밥 안 먹고 기다리고 있을게. 밥 안 먹고 기다리고 있을게. 하실 거니까 한번 말해봐, 빨리 한번. 얼마 안 걸린다 이거, 시간. 얼마 안 걸리니까. 아, 죄송해요. 자, 그렇습니다. 우선은 잘하시네 이분 윤슬님. 공식님하고 전판에서 잘했던 분인데 거의 못 때렸어요. 지금 콤보를 거의 못 때렸는데. 하지만 권능은 넣어 죽겠다는 마인드. 권능. 김권능. 자, 극딜. 아, 극딜이 안 됩니다. 피폭. 자파. 황검. 리퍼가 이게 안 눕네, 이게. 리퍼 이거 안 누워. 자, 이거 역전하나 설마? 이거를? 자, 맹룡 당공참 있고요. 야, 다 피했죠, 방금. 황검이지만 우선은 황검을 가장한 작파였다. 마무리가 됩니다. 아, 누나 오셨구나. 여신 누나 어서오세요. 누나 반가워요. 예, 차리 안 하고 비어도 부전승이야. 그리고 오늘은 내가 좀 되게 그 첫판부터 되게 좀 엄크 많아가지고 좀 되게 지연됐는데 다음주부터 엄크만 있어봐, 진짜. 엄크 있으면은 내가 진짜 전화한다, 어머님한테. 여보세요! 저 소슬량기인데 아들 저 니가 하고 있는데 좀 어떻게 안되겠습니까? 하면 어머니가 소슬량기님 알겠어요. 우리 아들 왜 리빅을 잘하고 오게 해드릴게요. 알겠어요. 내가 하신다니까 이렇게. 알겠어요 여러분들. 전화한다 다음부터. 엄크만 떠봐 한번. 장난 아니니까 진지해요 지금 저. 오늘 엄크 몇 명이야? 오늘 아까 진행할 때 엄크 너무 많았어. 어? 오늘 최소한 네다섯 명 왔다가 나가고 막 선생님 죄송한데 엄크 막 저도 엄크 막. 우선 자 누피님 대 자 에이스전이야. 에이스전 어벤져 한때 1등 그리고 여론저 현재 1등. 1등 대 1등입니다 실제로 제가 그 일결 돌리면은 만나는 분들이 이분들이에요. 저랑 게임하는 거랑 마찬가지야. 이분들은 진짜로 그만큼 잘하는 분들, 클래스가 있는 분들이야 두 분 다. 자 리퍼 전에 우선 콤보 빼는 거 좋죠. 리퍼 전에 최대한 피를 빼줘야만 좀 승리를 가져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져요. 바베큐를 또 사놨다 이걸 또. 저 엄크 없어요. 무슨 엄크가 있어 이 나이에. 28살에 무슨 엄크야.
자, 익스로 영화 곧 찹니다. 곧. 설마 이거를? 야, 리퍼 전에 얼마 뺀 거야, 피를 이거. 리퍼가 피해서 게다가 또 심지어. 와, 지리네 진짜. 와. 자, 픽스. 야, 이거 어벤져 런처 힘들어 보이는데? 아예 안 맞아, 아예. 거리 자체가 아예 안 내죠, 그냥 거리를. 자, 리퍼 있죠, 리퍼 있죠, 리퍼, 리퍼. 아, 데미지 스트라이크. 이스를 버티는 센스 보소. 15지네. 어, 됐다. 자, 고대격 쓰면서, 아, 랜드러너 때문에 또. 와, 랜드러너 캐리 보소, 이거. 랜 관등. 안 나오네. 어! 이걸 또? 1대0. 그, 비비탄이는, 야, 너 그, 야, 선임 기다리게 하지 말고, 어, 가게 되면은, 형한테 카톡 하나 보내. 카톡 보내줘야 된다, 형한테 꼭. 군인이다 보니까, 군대 그 부사관이, 어? 늦게 오면 답도 없어요. 자, 고고. 야! 너 왜 아직 모르냐, 너? 다크 나고 있는데? 야, 일로 보내, 일로. 수풀에 변하나. 이거 나다. 수풀에 변하나. 아, 닉 참 좋아요. 수풀에 변하나. 너무 좋아, 닉이. 이뻐, 이뻐. 되게 좀 감성적이기 때문에. 믿었어, 약속 시간? 아, 그래? 자, 있어봐. 비비탄이 있어봐. 너 그 선임. 그 뭐냐. 이름 뭐야. 형이 전화해, 전화할게. 전화할게, 내가. 말해줘야겠다. 안 되겠다, 이거. 비비탄이 부르지 말라고 해야지, 내가, 이거. 아니, 우선은 어벤져 대 어벤 대 어벤입니다. 야, 이거 어벤져 맨 리퍼 싸움 7이구요. 자, 우선은 경험이 많은 우리 FA님, FRA님이 아마 어벤져 경험은 공원인 타워로 많을 거야, 아마. 오래한 분이기 때문에. 자, 권능까지 한번 극딜로 들어가줍니까? 와, 딜 봐. 어마어마하다. 자, 이번 콤보, 자, 권능자, 역광광카 다 갑니다, 이번에. 마지막은 돌려주는 게, 예, 그렇죠? 예, 인지, 그렇죠? 생각이 안 나네, 사자 성어가. 아, 이게 잡히네, 또! 설마, 이거. 아, 스턱났어. 아, 너무 아깝죠, 방금. 아. 야, 이게? 이거는 예측한 결과가 너무 다른데, 이거는? 어, 오, 헐? 어? 반전 보소, 반전. 헐. 야, 반전 지리네. 아, 우주님, 어서, 인지상정, 그치, 인지상정, 그렇죠. 예, 네, 바로 그렇죠. 밥통 좋으시대, 소중님. 밥통 그 좋을 수 밖에 없는 게, 내가 해먹을 때 맛있으라니까, 밥이. 지려요, 지려, 밥통. 그 5만원이면은, 솔직히 개상타치야, 개상타치, 진짜로. 진짜 개상타야, 밥솥, 진짜로. 10인용 하세요, 10인용. 10인용 기본 압력밥솥이 우선 기본 10, 1, 20을 깔고 가요,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근데 그걸 5만원에. 리얼 싸게 들었기 때문에, 네, 맛있게 드세요. 10인용이야, 10인용. 10인용은 그냥 뭐, 우선, 그냥 비싸요. 10인용은 우선은 제일 큰 거기 때문에, 일반 가정용에서 쓰는 것 중에서는. 자, 우선은 런처 대 다크나이트. 이번에 잡아내는 팀이 올라가게 됩니다. 방금 전에 공식님이 너무 잘했기 때문에 지금 에이스 FRA님이 지금 떨어진 상태예요. 지금 졌습니다. 자, 다크나이트가 런처를 잡을 수 있을지. 소슬령 4강 때 3판에선 이건 없는데? 니에게 어딨어? 야, 그 메이저분들은 여기다 하지 마시고 여기 매챗 매챗. 이 좋은 거 왜 거기다 써? 여기다 써야지, 여기다가. 매챗 매챗. 니 집에서는 내가 모니터 두 개라서 같이 볼 수 있단 말이야. 두 개야, 두 개. 여기 있잖아, 여기 옆에 있잖아, 옆에. 봐봐. 옆에 있어, 옆에. 이렇게 두 열이라서 둘 다 볼 수 있단 말이야. 옆에 있어, 매치에서 지금. 방금 지금 아직 하고 있어서 안 바꿨어요. 야, 14강? 야, 축하한다. 어, 백능이 축하한다. 너가 왜 떤지 알아? 너 형한테 그때 그 저번주에 그 100개 줬지, 100개 백풍선. 그래서 뜬 거야.
무현자님이 본 다음에 어유 백력이 유저 이거 어우 백력은 썼네 소스강제님한테 좋아 띄워줘야겠다 해서 뜬거야 십자강 그냥 기가 막힌다 아니 전 안할게 전 못하겠다 아 콤보 지리고 눈빛이 뭐하시죠 지금 이거 지나요? 장난 잘 잡는 분인데 자 익스로 넣어 양자 익스 야 극딜 야 게임 이거 진짜 큼지나 아 게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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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맹룡을 그냥 스파이크로 또 그냥 풀어줍니다 이게 좀 뽀록이었나 싶은데 이거는 이거는 뭐 예측한다고 해서 될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타이밍이 지리는 거라서 아! 설마! 이야 이거를 와 아니 개만 좀 보세요 이거 이걸 두피님이? 축하합니다 결승전 진출 축하드립니다 와 오지네 하나 더 있어요? 1대1이에요? 자 드디어 결승전을 앞둔 마지막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대1 상황에서 엔트리 자 미러는 다시 한번 어벤져 대 어벤져 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벤져 대 어벤져입니다 어벤져 대 어벤져 경기 볼게요 자 전판에는 거의 이제 우리 공쇼어벤님이 거의 뭐 색깔을 뚫고 예측을 뚫어버리고 거의 뭐 잡듯이 했는데 이번판 어떻게 될지 자 리퍼 서로 차있고요 리퍼 싸움이 자 먼저 쓰면 지는거야 아 이제 좀 안나왔죠 같이 써야 되는데 안나왔죠 네, 글이 안보이네 앞에 또 글이 조였네 조였다 이거 글 조여졌네 어벤져네 어벤져입니다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야 역시 공주님 그냥 안 끝나죠 게임 이거 그냥 지지 않습니다 자 픽스가 있을텐데 픽스를 언제 쓸지 야 쓰기 전에 권능 또 딜만 넣어주고 나서 때리면 또 때리는거고 말면 말고 이런 마인드 자 어떻게 또 잡아낼지 고속이동 있고요 리퍼 있어요 리퍼 있어요 리퍼 있어요 리퍼 있어요 아 예측 리퍼 리퍼를 또 예측했죠 또 걔네가 또 이거는 공식님의 고속이동을 본 다음에 바로 FRA님이 예측해서 리퍼를 올만한 동선에 썼는데 그거로 이렇게 해서 공식님이 또 피했죠 그걸로 안 갇혔죠 게다가 역광강까지 리퍼 깔끔하게 들어가시면서 심의전에서 이기는 부분입니다 15지네요 또 이분 경험이 별로 없는 줄 알았는데 경험이 어마어마하시네 자 고속이동 야 리퍼 야 이거 리퍼 싸움 지린다 진짜 이거 슈아가 없으면 이렇게 못할텐데 슈아가 있기 때문에 버티니까 할 수 있는거죠 버티니까 권능 마무리가 됩니다 전판보다는 피가 좀 많네요 이번엔 야 쫄보가 아니라 지금 카톡 왔어 대장님이 바쁘대 지금 연락 못받는데 지금 그래서 안돼 지금 연락 못받는데 자 런처대 어벤져입니다 런처대 어벤져 라렌이어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우 깔끔해 풀피? 자 윤수령님 전판의 기적 다시 한번 보여드려야만 팀을 결승으로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전판에 맵이 좀 잘 나와서 그런 것도 있는데 이 맵은 좋은 맵은 아니에요 전판보다는 좋은 맵은 아닙니다 다크나이스한테 자 두 번을 정말 극딜로 작파딜 넣어서 빼줘야만 이길 수 있어요 이거 풀피기 때문에 그래 맞다 양쪽 그렇지만 그래야 될 것 같아 오늘 너무 비어서 다음주부터는 그렇게 하려고요 다음주부터는 작파딜 반피까지 맞춰줍니다 안 빠졌네 네, 꾸비 두피님! 이 지겠는데 두피님 이거? 설마 이거 견제를 좀 많이 해야 돼 이거는 저피 따라하려면은 많이 해야 되는데 견제를 자 당나리 좀 급하게 들어올 필요 없습니다 지금 급하면 안 돼요 급하다가 맞으면 뜨는 거야 그냥 이거 하지만 안 떴다 다행이다 다행이죠 작파 맞고 게임 끝나네 이거 와 이걸 또 이분 잘한다 수령님 진짜 잘해 이분 와씨
안 끝나네 근데? 어? 안 끝났어요. 나 저녁에 바닷가재 초목초목 맛있지. 바닷가재 맛있죠. 맛있지. 아, 야, 기가 막히네 진짜. 이거 어마어마하다 이분 진짜로. 왜 잘해. 야, 수령님 잘하시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결승 진출 축하드립니다. 이분 잘한다. 아니, 그 뭐야, 금 1티어길래 사실 뭐 이렇게 뭐 크게 기대 안 했거든요 사실은. 근데 오, 잘하시는데. 자, 마지막 우리 마지막 중결승전 갑니다. 몽아님 팀 가보도록 할게요. 그 뭐야, 여자는 소주 먹으면 안 돼요. 매체 보자. 어디 콤바문 주는 거 유키님 주면 안 되나? 아, 그래? 유키님? 비비타니가 정해줘. 어, 좀 잘하시긴 한다 근데. 어, 잘하셔. 여자는 술 먹으면은 살쪄서 이게 안 돼요. 얼굴 이렇게 살, 사르르고 막 이게 얼굴에 볼에 사르르고 허벅지 막 튼실해지고 이러면은 힘들거든요. 야, 역시 이번에 동아님 결승전 진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빡겜합니다. 빡겜. 쉴 수 없이 허세 없이 안전하게 홍보하는 모습 좋습니다. 반피까지 빼. 와, 그렇죠. 드디어 이걸 해야 돼. 이걸 원래 아까도 했었어야 되는데 오늘 리그 이후에 첫 성공. 첫 성공. 이타 처음. 자, 나와야죠. 거기서 나와야죠. 바로 류분이가 이번에 좀 잘하는데. 류분이, 어, 피 많이 뺐죠 류분이. 오, 류분이 감 잡았나? 옆에 친구 있나? 어, 잘하네 갑자기 또. 자, 파이어로드 때문에 우선 콤보를 이용하지 못하면서 엘리멘탈 레인까지. 그렇죠, 같은 생각. 잘하네 류분이. 잘해요. 는 불사 빠지죠 이거는. 자, 출혈 때문에 좀 상당히 좀 많이 답니다. 출혈 데미지 상당해요 이거. 유키님? 자, 유키님 약간 어디 있냐? 이거 끝나면 결승이니까 한번 보자고. 결승 때 한번. 아, 유키님 맞다. 유키님 그거 아닌지. 야, 유키님이 그 엘마님이야? 아까 엘마님 혼자 했던 분? 그 어디 계세요? 유키님? 그 리아님이랑 같은 팀이었던 분, 한 분 떨어지신 분 준결승에서. 그분이었구만. 자, 깔끔하게 들어가요. 깔끔하게. 급할 거 없어요. 천천히 천천히 안전하게. 아, 야, 야, 소주님 지린다 진짜. 양주님, 양주님이구나 양주님. 이거 또 올려봤네 또. 세상에 어마어마하다. 아, 감사합니다. 잡아만 준다면은 충분히. 아이고, 같은 걸 또 당하면서 출혈에 마무리가 되면. 출혈 움직이면 죽어요. 움직이면은 죽어요. 움직이면. 안 죽었어? 아, 죽었네. 자, 우선 가노님이 이거는 밀어져는 선 두드시고 나서 남습파. 저피는 한 방에 빼려면은 엑셀과 다 있어요. 엑셀 모든 스킬 쓰면은 한 방에 죽일 수 있어요. 스탠딩만 들어간다면은. 근데 스탠딩 맞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스탠딩 맞는 거 빨렸다. 아, 아, 너무 빨리 뛰었다 이거. 좀 때려야 되는데 아깝다 이거. 야, 류분아 고생했다 류분아. 야, 류분아. 야, 류분이 너, 너 밥 먹고 언제 오냐? 아, 당연히 저녁이겠지. 몇 시에? 어, 가. 어, 밥이나 먹어라. 자, 우선 이번 콤보에 가하님 반비까지 빠진. 반비까지 빠집니다 이거. 서울시 보소. 군대 가서도 그런 개그하면 선임이 안 때리냐? 선임이, 아, 그 류분, 류분 이등병 개그 한번 해봐. 하여튼 류분이가, 네, 해보겠습니다. 예, 저한테 몇 시 오냐 물어봐주세요. 네, 선임이 너 몇 시 올 건데. 네, 서울시 그냥 맞는 거야 선임한테. 그냥 개 까이는 거야 거기서. 그냥 딴 냄새 가자 막. 선임이 막, 야, 이 냄새 찐, 이거 이 산에 있다고 여기 막, 어? 개가 랬더니만 서울시 하고 있다고 막 소문 다 나고 막, 어?
그냥 골로 가는 거야. 군사가 꼬이고 막 그냥. 큰일 나, 큰일 나. 위험하다. 자, 우선은 딸컴인데? 어? 이 딸컴은 뭐죠?